모르더라고요. 좀 찬바람을 많이 그냥 선풍기 키고 자서 자지한테는 취향이고 예. 이제 참기운을 간단히 내 몸에 많이 세팅을 해야지. 우리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선풍기는 우리 틀어놓고 많이 자거든. 아. 그냥 가볍고 하니까 그래서 선풍기는 이게 조절할 때 선풍기를 그냥 그나마 쓰려면 아이고 시 어떡한 거야. 태밍생이 뱅뱅 돌아오죠. 시커니 돌아오는 니보다니 잠들 시간 2시간이라도 1시간에 고기 딱 맞춰놓고 딱 잠을 자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돌다가 태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선풍기가 시간대 못 꺼지지 않아. 예. 그래서 이제 수면에 이제 어느 정도 난정이 돼 잠은 못 자는데 이게 시간 타임을 안 해놓고 에폰기능과 콘텐츠 센터 매거리에서 시청 방향 좌회전입니다.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이제 충격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참기운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몸에 들어가는 거지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유종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약 300m 컨텐션 센터에서 신근경 비일비재하거든. 그래서 만약에 아시겠어 동맥경을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혹시 신근경색 같은 거 알으신 적 있냐고 그러면 거의 한 90% 이상이 오시는 사람들이 많아.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때